네, 여성용 풀세트 하면 여러분들 많이 생각나는 브랜드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즈노죠. 미즈노 중에서도 이 제퍼 시리즈가 여성용 풀세트에서는 사실은 뭐 기록을 세울 정도로 뭐 많이들 사용하신다고 합니다. 자, 오늘 바로 이 제퍼입니다. 미즈노 제퍼 풀세트입니다. 여러분들 드라이버, 우드, 유틸리티, 아이언, 퍼터까지 싹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자, 드라이버 한번 볼까요? 로프트가 13.5도 예. 여성 전용 로프트고 헤드 디자인도 잘생겼습니다. 페이스도 얇고 요 라인 같은 게 이제 저중심 설계로 돼서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. 샤프트도 아 화려하네요. 예. 여성 전용 샤프트 플렉스로 되어 있고 미즈노에서 만든 건 일본 정식 품질 마크도 있고 미즈노 코리아 정품이라는 건 인증되어 있죠. 자, 드라이버가 있으면 또 우드도 있습니다. 우드는 4번하고 7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우드 여성분들 이제 많이 치시기 때문에 우드를 좀 아무래도 좀 두 개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. 예, 드라이버 친 다음에 우드 많이 치시죠. 그리고 유틸리티가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유틸리티 제일 많이 치실 거예요. 예, 잘생겼습니다. 아주 이쁘고 네, 페이스도 얇고 샤프트도 역시 미즈노 같은 시리즈에 쫙 샤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탄성이 좋아요. 여성분들 치시는 게 여성분들은 이제 가볍고 탄성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미즈노 제퍼는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아이언 한번 볼까요? 7번에 제일 많이 치시는 네, 아우 뭐 캐빗백 디자인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. 네, 저중심으로 되어 있고 밑에 무게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. 여러분들 툭툭 치셔도 힘이 없으신 분들도 거리를 좀 쭉쭉 보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. 샤프트는 마찬가지로 미즈노 제퍼의 샤프트 동의하고요. 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. 네, 굉장히 가볍네요. 제퍼가 사실 이 가벼운 골프채 그러면서 헤드 무게는 있어서 거리도 좀 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퍼터도 있네요. 예. 블레이드 디자인에. 네. 아, 페이스면도 이쁘죠? 이렇게. 제퍼. 딱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면 드라이버. 근데 우드가 4번과 7번. 유틸리티. 아이언이, 보면 이제 7번부터. 7, 8, 9. 피칭 샌드지. 퍼터까지. 이 롱아이언은 이제 유틸리티가 커버하는 거죠. 어차피 이제 여성분들 롱아이언 잘 안 치시다 보니까 유틸리티까지 드릴 거. 구성이 잘 됐습니다. 총 몇 가지인가요? 4개, 5, 6, 7, 9, 10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아홉. 딱 10개로 풀세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백만,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백만 따로 구매하시면 제퍼 풀세트로 여러분들의 이제 꼽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여러분들 미즈노.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브랜드지 않습니까? 풀세트, 제퍼. 또, 이 전통에 있는 브랜드니까,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 풀세트, 여성용 제퍼를 한번 선택해서 여러분들 같은 멋진 골프 한번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